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12절로부터 21절까지 사무엘하 3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 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음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며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비우람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어제 아브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또 이 아브넬의 행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전령을 보냈는데 어떤 전령을 보냈느냐? 바로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준 당신의 땅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화가 나면서 그 마음이 어디로 돌이켰어요? 다윗에게로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 땅을 다 넘기게 하고자, 그리고 다윗 아래에서 죽지 않고 살아 그의 부하가 되려면 언약을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언약을 맺을 것을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내 손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가게끔 돕겠다,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넬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 차례 아브넬에게 구하였었다는 거예요. 구하였지만 아브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누리면서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향하도록 준비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아브넬이 마음이 돌아서야만 뭐가 가능하다 이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경배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잡으면 그것을 뚫고 나와서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더 섬기는 마음으로 육신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귀죠. 근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신의 마음을 움직이면은 육신에 갖고 있는 생각들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속사람의 마음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참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이 끝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과 화친하기를 원할 때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가지 내가 너한테 요구를 하겠는데 미갈을 내게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이 미갈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로 정혼한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오는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교만한 아브넬의 제의를 용납하였어요. 그리고 미갈을 데려올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과 이혼하지 않았어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른 남자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마귀와 접전을 하고 마귀를 진멸하고 얻은 것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미갈의 아버지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져야 될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우리 안에서 나를 더 지배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누구에게 빼앗겼다?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죠. 세상의 사람과 다시 또 혼인을 한 거니까 세상과 짝해지게 된 거예요. 육이 더 강하게 지배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일지라도 세상과 짝을 하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그를 더 섬기고 그와 더 연합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브넬에게 하는 요 사건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안에서 아브넬이 나와 화친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육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을 알아요. 알지만 내가 버티고 육신의 것을 버리기 싫어서 왔다가 이제 육신의 일을 해봐야 별로 나한테 유익이 없고 힘들고 피곤해.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저주 아래에 있으니까 그것을 늘 지켜야 되고 내가 아무리 권세를 누리는 육체의 것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온전히 이것이 내 안에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세가 강성해지고 누리는 것 같아도 아브넬이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못한 걸 알면서 결국은 다윗에게 이 땅을 넘겨주려고 한다는 것은 마음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자 한다면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미갈이 그러면 누굴까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간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는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이죠.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대가 그것이 요구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에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아내로 삼으신 그 증표가 있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확실한 예수님께 아내로 돌아오는 증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내가 연합하고 함께했던 세상의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다, 전환하다. 그럼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거죠. 미갈이 육체의 남편을 버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려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건 그가 저쪽은 잘라내고 자기가 함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려면 우리 심령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지고 잘라지는 그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넬, 너가 내게 돌아와서 나와 화친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에게 그것을 보내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이스보셋 역시 아브넬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의 때가 끝나간다는 걸 아니까 이스보셋도 미가를 그 남편에게서부터 데려서 다윗에게 보내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피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지도록, 나의 남편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는 행위가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뿌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죄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자를 에베소 2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가깝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요. 그 피의 요구는 십자가에서 죽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미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을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다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마치 인심을 쓰는 것처럼 그동안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다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그대로 해라. 18절에 이제 너희가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했지 이제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18절에 말하죠.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제족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은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윗에게 행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던 우리 심령이 마음을 돌이키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제 그걸 돌이켜서 다윗에게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자기 자신도 다윗에게 가서 부하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에게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빼앗긴 미갈도 데리고 가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가지고 가고 아브넬의 마음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모든 것이 굴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도 감사하고 또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것과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의 주가 되어지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라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 일꾼이 되겠다라는 결단 이걸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교만했던 아브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비록 이때까지 다윗을 대적하였던 적장이었지만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굴복하고 다윗에게 오고자 할 때 다윗은 그를 기뻐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죄인이지만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일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비가 잔치를 배설하죠. 그가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을 하였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만큼 아프게 했든 그거는 상관없이 그 돌아오는 아들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다윗이 기뻐하며 잔치를 배설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올 때를 아비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올 때에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99마리는 의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목자 안에 있는 것이고 한 양은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아브넬의 교만을 봤어요. 오늘은 이 교만한 아브넬이 다윗에게 환영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지, 얼마나 육신을 따라 산 자인지, 내 욕심을 따라 산 자인지 어제는 살펴봤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환영하시는지 기뻐 잔치를 배설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사랑. 그래서 endless love라 그러죠.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하시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기뻐 그를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응독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이 나를 믿어 기록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더이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하고 교만 가운데서 육을 따라 살았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열심히 사나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일어나 가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다윗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아브넬 하나가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오게 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나아가서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게끔 돕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다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온전히 모든 땅에 전 세계에 왕이 되어지시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교만한 아브넬, 자기의 권세와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교만하여서 육신을 따라 살던 자가 회개하여 돌이키니 많은 자들을 다윗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육신의 교만과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굴복하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가서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전도자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자 가운데서 높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될 수 있다는 걸 나타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히 내 안에 이것밖에 없다고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했잖아요. 다윗에게 대해서 말한 것, 18절에 말한 것, 이스라엘 장로 앞에서 누굴 증거한 거예요? 다윗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온전히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증거할 수가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확실히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확실히 아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18절에 말하고 블레셋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다윗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내가 그 앞에 굴복하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자가 될 때 나아가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하죠. 지금 아브넬이 한 약속이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더불어 언약을 맺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교회로서, 그의 신부로서, 그의 나라로서, 그의 백성이 되도록 모은다는 거죠. 당신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냅니다. 조심해서 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안히 가라. 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권능을 주고 그리고 내보내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을 향한 요압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비록 육신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서 육신이 좋아서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구원을 맛보는 자로서 그의 용사로서 그의 신하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해서 돌이킬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시되 잔치를 배설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나아가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는 것은, 반지는 인장이에요. 인장. 인. 무슨 인?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처럼 바로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주는 거죠.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인장을 갖고 주님이 새 옷을 입혀주는 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어서,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네가 탕자로 돌아다니면서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 다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입혀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자에게 입혀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권세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꼭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언약이 있어지려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블레셋의 그 표피를 갖다가 주고 산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처럼 내가 아내 된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예요?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미갈이 그 이전에 다시 육체와 함께 연합된 것을 잘라버리고 다윗에게 온 것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그 피를 힘입은 자로서 돌아올 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굴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자 하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그 언약은 성립이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절대적으로 다 내려놔야 돼요. 아브넬이 다 내려놓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모든 소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아브넬 또 미갈과 같은 일, 이스라엘에 세워져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육신의 사람이 완전히 영의 사람 앞에 굴복되어 질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브넬이 그가 분을 내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윗에게 넘기고자 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마음이 돌이켜서 다윗의 수하로 들어가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거하고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행하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할 것이고, 다윗이 미가를 요구했던 것처럼, 분명히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미가를 데려오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전쟁에서 이긴 승리를 가지고 오라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은혜와 그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브넬이 다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갈이 그 육체의 남편을 버리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과 짝하고 연합하고 화합했던 모든 것들을 다 못 받게 하옵시고, 다 잘라내게 하시고, 다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신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은 그 아브넬이 돌이켜 회개하고 다윗의 수하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기쁜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들을 언제나 기다리시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약속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다윗이 어떠한 자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다윗을 향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전하고 나누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고 한 통치권 안에 세워질 수 있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떠한 일을 더 알게 하옵시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아가게 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과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 있게 하여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겠고 항상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셔야겠사오니 아버지 앞에 온전히 굴복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되어져서 다른 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지고 우리의 통치자로서 자정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아브넬이 있고 우리 안에 미갈이 있고 우리 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예수님만이 온전한 왕이 되어지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되어지고 온 열방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 뜻, 한 교회, 한 신부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